그날 배에서 내가 잠든 모양인데 그때 꿈을 꿨거든. 꿈에 급족이 나왔어. 그럼 그날 뭐 했는데? 저는 이곳에서 400년을 살았어요. 많은 일들이 있었죠. 상상도 못할 만큼 끔찍한 일들이. 절대로 잊을 수 없을 줄 알았던 고통도 시간과 함께 흘러갔습니다. 그거 아십니까? 이 나라 조선에선 천년이 오신 날 그 어떤 거짓말 해도 용서가 된답니다. 아, 여자분은 갖다 찾으려고 그래요? 내가 가져간 거 아니라니까! 천년이 오시니까요. 12년 전 저런 사건에 개입하실 겁니까? 아니면 여태까지 그래오셨던 것처럼 유명하실 겁니까? 나 천성이에요. 부탁? 그런 부탁을 내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? 물병자리인데 물을 주시라고 했대. 배타지 않나? 조심하라는 거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않나? 물병자리 혼자 어딨어요? 앞만 찾아봐도 없는데? 있어. 아무도 신경 쓰시는 거잖아요. 나랑 같이 가요. 내가 도와줄게. 첫사랑 말고? 아니, 미안한 사람. 저 나으리가 좋습니다.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찝찝하고 있잖아. 괜찮으시겠어요? 안 가보셔도? 만약에 그분에게 정말 나쁜 일이 생기면 지금 아무리 참을 자신 있으십니까? 너무 생생해서 그게 꿈이 아니고 실제가 아닌가 싶은 거지. 같이 갈게요. 혹시 내가 지켜줄게. 자꾸만 보면 딱 알아볼 것 같아. 운명적으로.